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미국 내셔널 챔피언 에릭 울프 선수와 베테랑 영상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재작년 실비스 클래식에서 한번 경기를 치렀던 경험이 있었는데 1대1 매치를 한번 해보겠냐는 질문에 93kg 이하로 체급을 맞추면 하겠다. 그래서 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 보니까 좀 퍼포먼스도 있으시고요. 연세가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상당히 쿨하고 팔씨름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분이시고요. 자, 이 당시에 제가 8월 달에 경기를 했었는데 7월 달에 이제 팔꿈치 쪽이랑 손목 쪽에 신경 문제로 수술을 하냐 마냐 하면서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이제 베트남을 취소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준비했던 거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약속을 못 지키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판에서는 우선 디펜스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자. 부상은 입지 말자. 근데 이제 디펜스 포지션으로 가는 것 자체에서도 에릭 울프 선수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팔 두께 자체도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버티다가 첫 번째 판은 포기를 하게 되죠. 팔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이제 다들 알고 계셔서 심판분이 괜찮냐? 이렇게 할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셨던 거고, 이때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할까? 에릭 울프 선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겼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작전대로 다시 한번더 안정적으로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두 번째 경기를 하게 되고요. 6판 경기이기 때문에 4판을 이기면 승리하게 됩니다. 말긴 말았는데도 상대방의 팔꿈치를 당기는 드래그 기술로 팔이 많이 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엘보가 나가는 것 같아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 부심은 엘보가 나가지 않았다 해서 심판관의 판정 오류로 다시 한번 에릭 울프의 승을 선언합니다. 지금 이제 두 판을 졌기 때문에 나머지 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팔도 걷고 다리도 걷고 이대로 방어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공격적인 팔씨름을 해서 상대방의 그립에 있는 힘, 그러니까 손가락 힘을 많이 집중 공략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이제 뒤로 젖혔다는 거는 적극적인 백프레셔, 뒤로 당기는 힘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백프레셔로 우선 상대방의 스타트를 끊고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에릭 울프 선수가 손가락에 많이 의지를 했기 때문에 손가락을 공략하자. 그렇게 작전을 좀 짰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판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미 백프레셔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디펜스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에릭 울프 선수가 팔꿈치가 빠지면서 투파울로 제가 1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팔 상태는 팔꿈치 쪽에 좀 통증이 상당했고요. 계속되는 손저림 증상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대로 해도 될까? 그래도 한국 1위가 지면 국가적인 안 좋은 이미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세 번째 판을 통해서 해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스타트에서 백프레셔 뒤로 당기는 힘을 위주로 경기를 들어갔고 어택을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포지션이 사이드 락을 걸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에릭 울프 선수는 이제 팔꿈치가 계속 빠지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제 WAL 측 룰에서는 엘보 파울을 좀 느슨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기한 게 WAL 룰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국제 룰로, 세계 대회 룰로 진행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같은 식으로 백프레셔 위주의 들어올리는 방향으로 들어가고요. 상대가 이제 당기는 힘에 대해서 좀 막아놓은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이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번에도 히팅을 하는데 상대방의 팔꿈치가 빠졌죠. 그래서 에릭 울프 선수가 이 정도는 파울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대로 빠졌었죠. 에릭 울프 선수 상당히 쿨한 선수예요. 응원하니까 주먹을 한번 번쩍 들고
백성열 선수도 응원을 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저는 한 판이라도 지면 이제 승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립이 걸려 있다면은 탑이 잡혀 있는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사이드 프레셔에서는 제가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어택을 진행하게 되고요. 에르글프 선수도 절대 만만한 선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저의 사이드 공격을 막아내다가 결국에는 개미지옥에 걸려서 넘어가게 되죠. 저기서도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쪼여 들어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르글프 선수의 체력과 포지션이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예, 이제 다섯 판이 됐고 마지막 경기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기게 되면 승리를 하게 되고 지게 되면 이제 비기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팔꿈치 쪽 점검하고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에르글프 선수 매너 정말 좋아요. 정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느껴지고요.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선수입니다. 신중해요, 아주. 왜냐면 조금의 실수가 뭔가 놓치는 부분에서 바로 승패로 직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아주 집중을 합니다. 네, 스타트 잘 들어갔고요.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에르글프 선수가 팔꿈치가 빠지죠. 자, 저기서 왜 자꾸 팔꿈치가 빠지냐,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이랑 손목이 오픈됩니다. 간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가서라도 잡으려고 하는 동작에서 팔꿈치가 빠지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당기는 힘보다도 이제 측면으로 많은 방향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한 거고요. 에르글프 선수가 상당히 많이 지쳐 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도 팔꿈치가 빠지는 바람에 이제 제가 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르글프가 이제 나중에 한 말이 뭐냐면, 나의 패배를 인정한다. 팔꿈치가 뜨고 나가는 그런 파울조차도 내가 팔꿈치의 컨트롤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제가 해외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에르글프 선수입니다. 그 연세에서도 현역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요. 정말 팔씨름을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첫 판이나 두 판을 지더라도 혹은 패배가 확정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만족할 만한 경기라고 부를 수 있고 그 경기를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이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백군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